안녕하세요. 낚시놀이터 TV 안중호입니다. 예, 민물 낚시 올림용 전잣지 만들기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본 예, 찌 다리 끼우고 이제 여기다 송강길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다 샌딩치를 세 번을 했습니다. 한번 하고 한 시간 경과 후에 사포질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세 번을 해서 이제 초벌칠이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코팅도 기본 된 상태고 이제 스크래치도 많이 없어졌고요. 표면 이제 패인 부분이나 그리고 이제 도색이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샌딩칠하고 사포질이 끝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도색을 하고 여기다 디자인을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최종 여기에 전잣지까지 끼워서 이제 조립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제일 먼저 할 거는 오늘은 이제 일단 흰색으로 바탕색을 다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탕을 먼저 다 전체 칠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흰색을 좀 짜놓고요. 예, 아크릴 물감 요거 뭐 다이소에서 2,000원씩이군요. 컬러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색깔 이쁜 거 골라서 사셔서 하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뭐 아크릴 물감은 잘 아시겠지만은 예, 수성인데 또그 대신 한번 굳으면은 안 녹거든요. 예,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아크릴처럼 돼 버려 가지고. 예, 그래서 일단은 흰색을 먼저 예, 뿜칠로도 할수 있는데 그냥 오늘은 일단 붓으로 흰색을 먼저 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다를 칠하는 거죠. 밑바탕을 까는 거죠. 일단 색깔을 다른 색을 넣기 위해서 흰색을 예. 흰색을 붓으로 천천히 펴발라 줍니다. 한 두세 번 발라야 될 거예요. 이것도 예, 지금 완전히 한 번에 색깔이 안 먹고요. 예,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최대한 붓자국 안 나게 곱게 한번 칠해줍니다. 끝에는 요 지금 튜브를 다 작업이 끝나면 다음 시간에 이제 조립할 때요 튜브는 잘라낼 거거든요. 딱 맞게 그리고 이제 평평하게 갈아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칠했고요. 이렇게 예, 지금 한번 칠해갖고는 안될것 같고요. 계속 덧발른다고 뭐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칠해서 말린 다음에 또 위에다 또 칠하고 또 칠하고 그래서 예, 그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세개 한번 칠해. 예, 지금 세 번째 칠하고 있거든요. 한세 번쯤 칠하니까 예, 빼다가 지금 이제 다 흰색으로 다 깔리고 있습니다. 예, 마르고 또 칠하고 마르고 또 칠하고요. 지금 약간 붓자죽은 남아있는데 지금 마지막 조립 과정에서 이제 에폭시로 이 위에 코팅을 하게 되면은 이 붓자국이 많이 안 보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붓자국은 안 보이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최대한 곱게 해서 지금 바르고 있습니다. 붓으로. 예, 세번 발랐더니 거의 흰색이 다 도배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좀 말. 예, 다 요게 말르고 나면은 제가 이제 전사지를 할 건데요. 전사지도 매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물 전사지인데요. 말 그대로 물에다 담갔다가 이제 녹으면은 이제 갖다 붙이는 스티커 형식인데요. 요 전사지가 잉크젠용이 있고 예, 레이저 프린터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레이저 프린터는 유성이기 때문에 잉크 자체가 이거는 따로 필요가 없는데 이 잉크젠용은 수성이기 때문에 잉크가 이런 캘코트라는 코팅제가 따로 필요합니다. 이거 두개 묶어서 같이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A4 사이즈 10장씩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어서 요 10장 이렇게 사시면 되는데 요거를 그냥 바로 이렇게 프린트하시면 돼요. 내가 디자인한 거를 뭐 이렇게 한자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얼굴 사진도 그대로 이미지도 뭐든지 프린트할 수 있는 거다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명지가 있고 여기 또 백색 빼다가 깔린 게 있어요. 백색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투명한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예, 디자인 이렇게 해서 사이즈별로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나름대로 뭐 이렇게 이름도 만들고 뭐 해가지고 얼굴도 이렇게 이미지를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바로 하시면 물에다 담갔다 쓰시면 이게 수성 잉크가 돼서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켈코트라는 거를 쫙 뿌리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건조시키면은 이제 이게 딱 착 그 말라가지고 이게 완전히 저
코팅이 돼가지고 물속에 넣어도 이제는 이게 안 풀어지거든요. 지금 코팅제 뿌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많이 썼습니다. 찌 만드는데. 그래서 오늘은 찌가 몸통이 좀 커서 요 얼굴하고 요 도장을 반대편에다 이렇게 좀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넣으실 때 그 최대한 바투 그림하고 바투 자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코팅제가 나름대로 두께가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이렇게 모서리 빼죽하게 자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최대한 요 크기에 맞게끔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동글동글하게요. 그래서 딱 붙이시는 게 좋고요. 이게 두께가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해가지고 예. 이렇게 잘라서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르실 때는 최대한 바투. 그래가지고 예. 물속에 엎어놓으시면 한 20초 있으면 이게 싹 녹아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쪽에는 요 얼굴을 제가 붙이고요. 또 한쪽에는 저 한자 도장 찍은 거, 직인 찍은 거 같은 느낌. 예, 제가 나름대로 예강이라고 호도 만들었어요, 자신이. 그래서 그거를 예, 붙이시면 되거든요. 뭐 예, 디자인은 자기 마음이니까요. 근데 디자인을 여러 개 해보니까 백색, 흰색으로 하는 게 제일 눈에는 잘 띄고 시인성도 좋고 이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흰색을 깔았습니다. 그 위에다 이제 다른 디자인을 하더라도 일단 그리고 얼굴 모양 세 개하고 직인 모양 세 개를 이렇게 이거를 뜨려고 자르겠습니다. 최대한 바투 잘라서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핀셋 같은 걸 준비하셔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물에 엎어서 담가 놓습니다. 그럼 싹 녹아요. 예, 그 상태에서 예, 이렇게 물에다가 엎어서 담가 놓겠습니다. 예. 아유, 너무 작게 잘라가지고. 예. 물에 담가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담가 놓습니다. 예, 이렇게 담가 놓으시고요. 예, 조금 있으면 이제 이게 딱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몸통이 흰색이 아크릴감이 다 지금 말랐거든요. 말른 상태에서 요걸 하나를 맨 처음에 담근 거를 꺼내서 요렇게 하시면은 요게 이거 조금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담갔다가 예, 이렇게 해서 꺼내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띈 상태에서 또 이렇게 잘못하면 이게 말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적신 상태에서 위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예, 지금 약간 삐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수정하려면 좀 물을 많이 묻히시는 게 좋아요. 밀착돼서 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휴지로 살포시 위에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딱 밀착되게 해서 볼게요. 이렇게 해서 예. 쫙 예쁘게 붙었죠. 예, 이렇게 해서 붙입니다. 그 상태에서 또 반대쪽에는 한자 만든 거를 또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반대쪽이에요. 요 거꾸로 되면 안 되겠죠. 여기 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말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말리면은 이렇게 되면 거의 힘들거든요. 뛰기가. 예, 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얼른, 예. 붓기 전에. 아유, 하나는, 예, 다시 잘라야 되겠네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 가운데를 잡지 마시고, 한쪽 끝을 잡으셔가지고, 살짝 물을 좀 넉넉히 묻히신 다음에 정반대쪽에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해서 위치를 붙입니다. 이렇게요. 조금 예 그런 다음에 또 휴지로 물기를 닦아내면서 살포시 밀착해서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예 한자가 붙었습니다. 예 이렇게 예 세 개를 작업해 볼게요. 예 전사지를 지금 다 붙였고요. 이상 없이.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색깔로 몸통을 조금 더 한 반, 3분의 1 정도 좀 다른 색으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예, 문방구에서 산 건데요. 좀 약간 양악기 도는 주황색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좀 밑에 쪽을 살짝 몸통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것도 아크릴 물감이고요. 예. 다음에 예, 제가 원하는 어느 정도 칠할 건지 가늠을 하신 다음에 요 얇은 쪽을 붙잡고 하시는 게 좋으세요. 돌리기가 좋거든요.
그러신 다음에 여기다 대고 살짝 돌리면서 예, 선을 그려줍니다. 예, 이것도 몇 번 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경계라인을 그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경계라인을 먼저 똑바로 그리신 다음에 경계라인을 똑바로 그려놓고 나서 밑에를 칠해줍니다. 예, 이건 많이 칠해야 되겠는데요. 밑에 색이 많이 배나와가지고 천천히 칠해줍니다. 예, 많이 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붓자죽도 많이 날 것 같고 예, 이 아크릴 색깔 자체가 예, 최대한 붓자국 없게 쫙쫙 펴 바르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예, 색깔을 입혀보도록 예 그리고 지금 띠를 지금 금색 띠를 하나 둘렀거든요 중간에 그리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띠를 대고 요 얇은 쪽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얇은 쪽을 잡으시고 이렇게 고정을 시키신 다음에 그대로 돌려주시기 원하면 되거든요 이쪽으로 돌리셔도 되고 예 그래서 예 요 넓이만큼 자기가 원하는 만큼 띠를 칠할 수가 있습니다 펜은 요건 시나라 홈페이지에서 파는 건 요건 에딩 펜이고요 이렇게 생긴 건 근데 컬러가 많지는 않습니다. 골드, 실버, 뭐 레드 이 정도 색깔 한 다섯 가지 정도 색깔밖에 없고요. 저는 이 유니포커스라는 펜을 좀 예, 대형 문구점에서 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굵기가 이 정도가 좋거든요. 이거 예, 예 PC3M 이 정도 굵기로 해서 이걸 구입하시면 이게 유성이에요. 어떤 데든지 색깔을 다 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고요 돌려주시기만 하면은 이게 테두리가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간단해요 그리고 이게 거의 유성이기 때문에 예, 잘 지워지지도 않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색깔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색띠 돌아가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지죠 그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마지막 예, 요 펜으로 예, 펜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칠하니까 조금 더 예, 디자인이 이뻐지고 있습니다. 다양해지게 들어가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또 띠를 한번. 예,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디자인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일단은 완료했고요. 내일은 이제 요걸 가지고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전사지도 잘 붙었고요. 중간에. 그리고 이제 띠도 두르고 아래는 야광 주황색으로 해서 했고요 위도 살짝 띠를 둘렀습니다 내일은 이제 조립할 때 여기 잘라내고요 윗부분에 이제 찌톱을 조립하고 여기는 이제 방수치를 마감을 할 겁니다 예, 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